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행동경제학 18번째 영상입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청 시에 한글 자막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우리가 전혀 주목하지 않은 자극에, 심지어 듣도 보도 못한 자극에 영향을 받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스템 1은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스템 1은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빠르게 인과관계를 부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1은 어떤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다시 말해 쉽게 기억이 나거나 떠오르는 생각에 기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존재하며 이러한 현상을 회상 용이성 어림짐작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상 용이성 어림짐작은 해당 사례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정도로 크기나 빈도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되는데, 이를 쉽게 풀이하면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우리의 머릿속에 좀 더 쉽게 떠오른다면 마치 그 현상이나 사건이 더 자주 발생하는 일처럼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상 용이성 어림짐작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판단 어림짐작과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를 다른 문제로 바꿔치기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범주의 크기나 어떤 사건의 발생 빈도를 추정해야 할 때 해당 사례가 머릿속에 얼마나 쉽게 떠오르는가에 대한 느낌으로 그 추정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 바꿔치기에는 체계적 오류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상 용이성 어림짐작이 어떻게 편향으로 이어지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관련 사례를 금방 떠오르게 하는 빈도 외의 요소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 요소가 편향을 일으키는 잠재적 요인입니다. 우선 다음에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의를 끄는 두드러진 사건은 회상하기 쉽습니다. 헐리우드 유명인의 이혼과 정치인의 성추문은 주의를 많이 끄는 사건이며, 따라서 그러한 사례는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건의 빈도를 과장하기 쉽습니다. 극적인 사건은 해당 범주의 회상 용이성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하는 비행기 추락 사고는 비행 안전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을 일시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길가에서 불타는 차량을 보면 그 사건이 한동안 머릿속을 맴돌고 세상은 한동안 더 위험한 곳이 됩니다. 직접적 경험, 그림, 생생한 사례는 타인의 경험, 단어, 통계보다 회상하기가 쉽습니다. 내게 직접 영향을 미친 재판 오류는 신문에서 읽은 비슷한 사건보다도 사법 제도에 관한 내 믿음을 더 크게 훼손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회상 용이성 어림짐작이 발생하는 원인은 주의를 끄는 두드러진 사건이나 극적인 사건, 그리고 직접적인 경험, 그림, 혹은 생생한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잠재적 회상 용이성 편향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인 중에 작년에 독감에 걸린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내가 독감 예방 접종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닐까? 라는 식의 질문을 던져가면서 내 느낌과 직관을 매번 돌아보는 수고를 한다면 값비싼 대가를 치를 실수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회상 용이성과 관련하여 결혼 생활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양쪽 배우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안 정돈 내 본인이 기여하는 정도가 몇 퍼센트인가요? 그리고 쓰레기 내다버리기, 사회적 활동 시작하기 등에 관해서도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양쪽 배우자가 직접 평가한 본인의 기여도를 합치면
100%보다 높을까요? 아니면 낮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예측하겠지만 기여도는 100%가 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회상 용이성 편향 때문입니다. 양쪽 배우자는 자신의 노력과 기여도를 상대 배우자의 노력과 기여도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회상에 이처럼 차이가 나다 보니 그 빈도를 판단할 때도 차이가 생깁니다. 팀으로 공동 작업을 할 때에도 많은 사람이 흔히 자기 공을 실제보다 크게 느낄 뿐 아니라 다른 팀원이 자기 공을 몰라준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같은 편향이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범주에서 사람들이 막연히 느끼는 발생 빈도는 해당 사례를 특정 개수만큼 나열하라는 요구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다음의 문장을 읽고 답해 보십시오. 우선 단호하게 행동했던 사례 6가지를 나열해 보십시오. 그 다음 자신이 얼마나 단호한 사람인지 평가해 보세요. 이번에는 단호하게 행동했던 사례 12가지를 나열해 보세요. 이제 자신의 단호함이 다르게 보이시나요? 이 문장들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례를 나열하다 보면 다음에 두 가지 경로로 단호함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첫째, 회상한 사례의 수. 둘째, 회상하기 쉬운 정도. 앞에서 12가지 사례를 나열하라는 말에 이 두 가지 결정 요소가 경쟁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어느 쪽이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회상한 사례의 수일까요? 아니면 회상하기 쉬운 정도일까요? 12가지의 사례를 나열한 사람들은 6가지 사례를 나열한 사람보다 자신의 단호함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단호히 행동하지 않은 사례 12가지를 나열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을 매우 단호한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온순하게 행동했던 사례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자신을 전혀 온순하지 않은 사람으로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자기 평가는 해당 사례가 얼마나 쉽게 떠오르는가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례가 얼마나 쉽게 생각났는가는 사례를 몇 개나 생각해냈는가를 압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험은 앞에 실험과 유사한데 참가자들에게 단호했던 또는 단호하지 못했던 행동 6가지를 나열할 때 특정한 표정을 짓게 했습니다. 어떤 참가자에게는 광대근을 수축시키는 미소를 짓게 했고 어떤 참가자에게는 눈살을 찌푸려 찡그린 표정을 짓게 했습니다. 우리는 인지적 압박을 느낄 때 얼굴을 찡그리지만 거꾸로 얼굴을 찡그리라고 하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인지적 압박도 더 강하게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단호한 사람이라고 평가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미소를 지은 집단이 자신들을 더 단호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실험 내용들은 여러 곳에서 응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응용의 사례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탔던 사례를 조금 회상할 때보다 많이 회상해야 했을 때 자신의 자전거 이용 빈도를 더 낮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선택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대보라고 하면 선택에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방법을 실제보다 많이 나열한 뒤에는 그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습니다. 자동차의 장점을 많이 나열해야 했다면 자동차에 대한 인상이 예전만 못해집니다. 한 대학 교수는 회상 용이성 편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여러 집단으로 나누어 수업을 개선할 방법을 나열하게 했는데 각 집단에 그 방법의 수를 다르게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수업 개선책을 더 많이 생각해야 했던 학생들이 현재 수업의 질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회상 용이성 편향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특히
회상이 잘 되지 않는 사례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회상이 잘 되거나 잘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면 어떠할까요? 또 다른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사례를 회상하는 동안 음악을 들려줄 텐데 그 음악이 회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때 일부 참가자에게는 음악이 회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고 일부에게는 회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결과는 회상이 잘 되는 이유가 설명된 참가자들은 그 회상 용이성을 어림짐작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음악 때문에 회상이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참가자들은 12가지를 회상해도 6가지를 회상할 때와 똑같이 자신을 단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구실로 참가자들을 속여도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구실이 무엇이든 실험의 진행자가 생각해낸 무관한 어떤 요인에 따라 회상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해도 참가자들은 판단을 내릴 때 회상 용이성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회상 용이성 편향이 발생하는 이유가 회상이 느려지는 상황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느려지는 속도에 놀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상의 속도가 떨어져도 놀라지 않게 되면 속도 저하는 더 이상 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실험에서 배경음악이 회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미리 말해주면 12가지 사례를 회상할 때의 어려움은 더 이상 놀랍지 않고 따라서 그 어려움이 단호한 판단에 개입할 가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판단에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심장병 관련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까요?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두 부류의 학생을 모집해서 심장병 발병 위험을 연구했습니다. 참가한 학생 절반은 심장병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실험에서 두 집단 모두 일상에서 심장 건강에 영향을 미칠 행동을 세 가지 또는 여덟 가지 말해보라고 요구받았습니다. 일부에게는 심장병을 일으킬 위험한 행동을 물었고 일부에게는 심장병을 예방할 안전한 행동을 물었습니다. 심장병 가족력이 없는 학생들은 회상 용이성 어림짐작에 기대어 자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이들 중 8가지 위험한 행동의 사례를 힘들게 찾은 학생들은 자신을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반면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 학생들은 반대 유형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안전한 행동의 사례를 여럿 회상했을 때 더 안전하다고 느꼈고 위험한 행동의 사례를 여럿 회상했을 때 더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을 내리면 사례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것은 시스템 1의 어림짐작의 결과이고 여기에 시스템 2가 좀 더 관여하면 그 어림짐작 대신 사례 내용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 증거를 모아보면 시스템 1에 좌우되는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는 사람보다 회상 용이성 편향에 휘둘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면서 회상 내용보다 회상 용이성에 훨씬 더 영향을 받을 법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